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뱅장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 제목이 좀 재밌어요. Researcher shocks himself with an electric eel. 자, 연구를 하다 하다 자기가 스스로 전기뱅장어에게 쏘여서 이 전기 충격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 몸에 실험한 또 연구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The electric eel of South America is well known in popular culture, but is still not fully understood by science. 사실 전기뱀장어, 특히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전기뱀장어는요, 아주 대중문화 속에서 잘 알려져 있어. 오히려 유명하다는 거죠. 장어가. 왜냐하면, 그런데 여전히 과학적으로는 이 동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이해가 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The creature is a staple of media where it's often depicted as a deadly adversary to jungle adventures. 자, 왜 popular culture에서 잘 알려졌냐라는 게 사실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죠. The creature는 당연히 전기뱀장어를 얘기하겠죠. 남아메리카의 전기뱀장어는요, 미디어에서 아주 주로 등장하는 아주 인기 메뉴라는 거죠. 인기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오는 건데 주로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냐면 정글을 탐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무서운 어류야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뱀장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묘사가 되는 아주 미디어에서 주로 인기 있는 그런 모습 중에 나오는데요. However, how dangerous is electric eel? 그런데 과연 이 전기뱀장어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게 정말 이렇게 좀 과장된 공포냐? 실제로 얼마나 얘가 이렇게 무서운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One scientist has taken it upon himself to measure the eel's electric abilities in a rather unorthodox manner. 한 과학자가 자기 자신의 몸을 갖다 받쳤을까요? 이렇게 들여서 완전 오픈해서 자, 이 전기뱀장어의 전기 충격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했는데요. 그 방법이 여기서 표현하기를 unorthodox manner라고 했습니다. orthodox 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전통적이지 않은 과학자라면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겠지? 검사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방법. 과학자가 저래도 되나라는 이러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전기뱀장어의 그 어떤 해를 끼치는 능력을 측정을 했다는 거죠. 본인을 통해서. Dr. Kenneth Catania, a biology professor at Vanderbilt University, took it upon himself to place his arm in water with an electric eel to experience the effect of the electric shock while measuring the electric call output. 자, 이겁니다. 바로 이 unorthodox manner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신 분이 반더빌트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하셨군요. 케네스 캐타니아 박사님이신데요. 자, 이분은 스스로에게 자기한테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팔을 갖다가 물에 넣어가지고 전기뱀장어가 자기한테 전기를 쏘게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기 충격의 효과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의 그 출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을 스스로 자기 몸을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The study entitled Power Transfer to a Human During an Electric Eel's Shocking Leap. 자, 이게 연구의 제목이 이렇게 타이틀이 했는데요. 이게 published. 발행이 되었습니다. 출간이 되었습니다. 논문이. In the journal Current Biology. 자, Current by 생물시대, 현생물 이런 저널에, 그 유명한 저널에 발행이 되는 논문이었는데요. 연구 제목이었는데 이거네요. 전기뱀장어의 아주 그 shocking leap을 통해서 도약을 한 거죠. 탁 뛰어들어 사람에게. 그래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전기의 충격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쓴 것이죠. And concluded, 자, 이 연구의 결론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네요. Electric eels leap from the water to directly electrify threats, including humans. 전기뱀장어는
물에서 도약을 직접 해서 직접적으로 이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는데 인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쓴 것이죠. 자, Dr. Catania found that the eel transferred approximately 40 to 50 amperes to his body, similar to a painful shock from electric fans. 자, 이 몸에다가 이제 충격을 해서 우리가 이 전기 충격의 단위를 얘기한 거죠. 40에서 50 amperes 정도의 이 충격이 몸으로 전이가 되는 거, 이 전기 맴장어에서 전기가 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굳이 설명을 좀 더 쉽게 하자면 전기 펜스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전기로 담을 이렇게 해놓고 뭐 누가 넘어가거나 못하게 하는 전기 담장, 전기 충격 담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충격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팔에다가 했으니 어쨌든 뭐 이분도 안전장치를 하고 하셨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Writing Practice for Science라고 했네요. 전기 밤장어는 어떻습니다.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거죠. 특히 남아메리카의 전기 밤장어라고 이제 주어를 시작했죠. So the electric eel of South America is well known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Very famous. 자, 어디에서 제일 알려져 있냐면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가 직접 보거나 뭐 한 적은 별로 없지만 어떤 영화나 혹은 어떤 무슨 버라이어티 쇼 같은 데서 오, 되게 위험해. 저기다가 받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in public cultur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긴 아는데 또 그렇다고 누구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건 아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but it's still not fully understood by science. 자, 우리가 이해가 되다라는 수동형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fully라는 표현을 써서 완전히, 온전하게 혹은 제대로 이해를 받고 있는, 이해가 되고 있는 생명체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한 과학자가 급기야 자기 몸을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하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